네, 안녕하세요. 토탈풋볼 윌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정말이지 빡팀 중에 개빡팀과의 경기입니다. 제가 많은 강팀들과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다 살다 이런 실력자들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파란색 팀이 제가 뛰고 있는 이덴 FC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상대 팀명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정식 팀으로 구성이 된다면 아마 서울에서 굉장한 강팀으로 소문날 실력자들인데요. 이 팀은 선출이라기보다는 아직 그만두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듯하고 몸 상태가 아주 싱싱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빌드업하고 있는 검정팀 왼쪽 하늘색 좌측 백이 저 윌리안이고요. 자, 검정팀 안쪽으로 패스 이어 들어왔습니다. 자, 우측 윙 굉장히 빠르거든요. 센터백 커버 들어오고 다시 뒤쪽으로, 하지만 볼 살짝 미스가 납니다. 다시 턴오버가 되고요. 검정팀 자 사이드백 오버랩 나가고 있고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왼발 크로스 올라갔고 뺏어내는 이든FC. 자, 흑표범 받아주고 다시 세 명 엄청난 압박 사이로 들어갔지만 네, 다소 컨트롤 미스가 나오면서 이든FC 볼 탈출합니다. 자, 이든FC는 티키타카로 잘게 잘게 썰어가는 게 지금 강점이기 때문에 초반에 천천히 볼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견이재 선수 안쪽으로 패스 들어갔고요. 살짝 바깥쪽 박준하 잘 받아줬습니다. 검정색 팀 수비수들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서 확 쳐져가지고 네, 수비를 하는 모습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러면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지금. 자, 안쪽에서 윌리안 받아주고요. 사이로 넣어주고 이든FC 다시 뒤쪽으로. 자, 검정팀 패스미스 나왔고 흑표번 잡았습니다. 그대로 슛! 아, 하지만 막아내는 골키퍼 좋습니다. 자, 우측으로 볼 전개되고 있고요.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 헤드업하면서 앞쪽 상황 스캔합니다. 자, 오른쪽 윌리안 예측 실패하고 윙어에게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네, 지금 크로스 올라오고요. 자, 골대에서 자 막아야 됩니다. 자, 윙어 이 지금 오른쪽 왼쪽 윙어들이 실력이 상당하거든요. 자, 드리블도 아주 자유자재로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중앙으로. 자, 윙어에게 돌려치고 돌아가는데 네, 하지만 예측하고 수비를 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자, 윌리안이 구멍이라는 거를 검정팀이 파악했어요 지금. 자, 우측 윙 그대로 크로스! 하지만 다소 길었던 크로스 위기를 모면하는 이든FC. 자, 이든FC 앞에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공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내 검정색 팀 상당한 고수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공격하고 있는 검정색 팀 사이드로 윙어 다시 바깥쪽으로 빼고 천천히 안쪽 포드에게 연결. 자, 좋습니다. 사이드로 다시.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윙어 굉장히 빠르거든요. 크로스 올라왔지만 센터백 맞고 굴절돼서 튀어나갑니다. 센터백 다시 태클. 하지만 네, 찍혔어요. 아, PK. 자, 무기하라 키퍼 막아야 됩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침착하게 골키퍼를 무너뜨리는 네, 검정색 키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정팀의 공격. 자, 안쪽 윙어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자, 윌리안 예측 실패했습니다. 윙어! 하지만 막아내는 무기하라 키퍼. 윌리안 지금 윙어 위치를 순간적으로 놓쳤고 안쪽 길이 위험하다는 거를 몇 번 가르쳐줘야 되는지 오늘도 빡대가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윙어. 그렇죠, 오른쪽을 공략해야 돼요. 지금 구멍이라는 게 확실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접어놓고 다시 아웃사이드로 그대로 크로스가 아닌 슈팅. 어, 기가 막힌 슈팅입니다. 어, 슛을 찬 게 맞겠죠. 하지만 휘청휘청 거리는 윌리안의 바디 밸런스 개패급이네요. 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든FC의 공격. 센터백 여유롭게 공을 잡고 자, 좌측 센터백에게 윌리안 윙어와 윙백 사이에서 잘 받아주었고요.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끊어내는 윙백 좋습니다. 지금 윙백들도 능력치가 상당해요.
자, 견이제. 자, 연결되었고 박준하 한번 내어주고 다시. 좋습니다. 이든 FC 특유의 티키타카가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줄 곳이 없어서 지금 사이드로 흑표범에게 다시 뒤로 나옵니다. 박준하 선수. 자, 지금 이 검정팀 내려서 가지고 수비하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놓친 애들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수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하지만 적극적으로 네, 좋은 자리에서 이든FC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그렇죠. 이든FC는 득점을 요런 거에서 해야 됩니다. 자, 박근우 선수 그대로 슛! 아, 윤용 선수가 박근우 선수한테 프리킥을 안 맡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다시 검정팀. 자, 윙어 받았고, 아, 엄청난 밸런스로 수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윙어. 아, 움직임 굉장합니다. 지금 저 친구는 현역 선수로 알고 있는데, 자, 윙백 다시 윙어에게. 자, 윌리안 쪽 여전히 공략하죠. 자, 굳이 저렇게까지 점프를 뛸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검정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